이달 초 대구 지역 각 기초의회에선 후반기 의장단을 뽑는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.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의장단 구성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. 어찌된 일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남구의회 유일한 재선인 이정현 의원.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이뤄지기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부의장 한석을 배려하기로 했지만 한순간에 기류가 180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. 어느 날 김기웅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, 그 간담회 다음 날부터, 정확하게 다음 날부터 모든 게 협치 못한다. 모든 것 국민의힘에서 의장단을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통보를 했고, 또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조차도 구의원들조차도 이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당 행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.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 민주당 의원을 배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. 중구의회와 남구의회 그리고 북구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주장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번복되고 의장단을 국민의힘이 독식했다고 반발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짓밟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. 이들 3개 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. 좀 코끼리가 되게 이렇게 좀 완전히 막 극한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 드렸죠.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이름이 거론된 해당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. 김기웅 의원은 BTV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장단 선거에 전혀 개입한 적 없다면서 다만 자리를 놓고 음해나 돈이 오가는 거래 행위 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국힘 의원들이 만든 파행에 맞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당분간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. BTV 뉴스 김재입니다.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